즐거운 뉴스 노래와 함께 하십시오. 노래 노래방에서만 하라는 법 없습니다. 신청만 하십시오. 동네방네 빅뉴스 오늘의 신청곡. 고상군이네요. 저기 파란 지붕 앞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하는 곳일까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금 물엿 고추장 쌤. 아, 방앗간이네요. 이 집에는 막 틀림없는 꼭수기고 틀림없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 말도 몰라요. 막 전화만 해놓으면 알았다 해준 게네. 본인이 안 와도 지름도 우리 아들은 요집 지름 맛있다 보지. 안 돼도 이 방까지 싹 찼어요. 어쩐지 이면 다 모이고 다 와요. 앉아있던 손님들 벌떡 일어난 걸 보니 기다리던 물건이 다 된 모양입니다. 고성 배둔의 독점 방앗간. 이 정도면 방송 아이템입니다. 자, 그럼 섭외 들어가 볼까요? 문제는 섭외. 이거 해놔 해놔. 그럼 단자가 사지. 요새 해야 되나요? 우리 집 왔어요. 바쁘고 해서 내가 돌보냈어. 두 녹으로 돌보냈어요. 그 사람들 일로 받아갔다고. 자기들 뭐라고 했냐면 특종이다. 특종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만합시다. 아니 얘기하면 현재 다 하는 거야. 대안은 가는 거야. 그거 말해봅시다. 그거 말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66세입니다. 66살이요. 내가 국민학교 졸업하고 요 공장에 있으신 지는 한 47, 8년 했다 아닙니까? 그냥 한 50년 했네. 12살 때문에 졸업을 하니까. 그렇죠? 거짓말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학교는 뭐 시험을 쳐갖고 뭐 다 돼 있는데 또 내 적성에 안 맞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쭉 일을 하게 됐어요. 산촌대기 아니면 이제 요 포로 해놔야 되거든. 장사는 이제 맺긴 하고 이제 또 자기들 보일 보러 가면 그랬잖아. 우엉 꽁뿌리. 주문을 해놓으신 물건이군요. 앞으로 나란히 조용히 줄 서서 차례 기다리는 곡식들. 와. 앉거니 서거니 사람들도 두런두런 차례를 기다립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공장에 오신 사람들이 지금 70, 80을 쭉 된 사람들이 오거든요. 80 이상 된 사람 오는데 그때 처녀로 시집으로 오니까 요 하고 있더랍니다. 떡을 하고 국수를 빼고 밀을 깨간 사람들이라 여기. 이게 낡았지만 엄청 오래된 공장입니다. 이게. 낡았지만 엄청 오래된 공장이라 문득 그 내부가 궁금해졌습니다. 방앗간도 겨울 채비가 한창입니다. 김장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지 빨간 고추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다른 방앗간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조금 궁금한데요. 이 방앗간 대체 몇 살입니까? 세계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유적만큼이나 오래된 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손님이 극찬한 100년의 명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한국형 재래식 방앗간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일본 사람들 오기 전에 아버지가 내려오시갖고 그러니까 여기 공장을 지었는데 첨언지는 이 초가 지붕에다가 담이 토담이었어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새마을 바람 안 부르십니까? 그때의 스레트를 갖고 인 겁니다. 기존 기계가 지금 방간에 있습니다. 방간에 있다고요, 지금. 그 기계도 보여주라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대로 챌린지가 있어요. 100년 된 방앗간의 보물단지. 근데 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그건 말하면 뭐, 그 초창기부터 있는 게요. 최근부터 이걸 갖고 원동기를 이용해서 돌리가지고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고 여기에 원동기 있단 말입니다, 지금. 원동기요? 벌순이 있습니다. 예? 벌순이 있습니다. 보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하니까 덮어놨거든요. 예. 저 기계를.
근데 요 기계가 거기다. 예, 그런 건데. 옛날 동네 역사 그대로. 옛날 원동. 와, 옛날 원동이지. 이제 안 쓰니까. 뭐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전기도 없었고 요게. 해봐야 한 40, 한 50년 됐는가? 한 50년 됐을 거예요. 배돈에 전기 들어온 데가 한 50년이 배 안 됐습니다. 여기 배돈에 전기 들어온 데가. 전기의 힘으로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 한번 참 야물딱집니다. 그런데 이 가래떡에도 이 집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나도 가실 때에 떡국거리를 한 봉다리 들이긴 전에 가지고 가서 꼬리 잡숴 봐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시장에 사 먹는 거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서 줬느냐, 안 퍼지느냐 하는 거기. 아, 그 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럼 그럴까? 그건 이제 가르쳐 줄 수 없고 퍼지는 확률이 없다 이 말이에요. 떡국이 안 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쪼개나 좀 시 퍼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안 퍼지지. 그런 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몰라. 예. 어른들이 다 옛날에 사과하고 해놨기 때문에. 예. 어째서 그런 게 그건 나는 모르고. 예. 이건 내보다 내가 60년살이나 묻는데 내보다 이런 수십 년을 더 있으신 게 이게 예. 나는 모르지. 예. 이유가 편리하다. 한마디 말해서 앞에 주디를 빼가지고 떡을 빼 안 내고 그대로 놔줬다 다 빨리 넣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청소 안 하니까 그 하나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싹 다 나온단 말입니다. 예. 떡을 하면은 어떤 데 방간에 가보면은 떡을 하면은 주둥이에 요 안에 떡이 많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다 하고 나면은 예, 예. 그것이 전혀 우리는 없어요. 40살을 넣어 긴 가래떡을 뽑아내는 기계. 이 기계는 뭔가 남다르다는데요. 이쪽으로 와봐요. 떡을 다 하고 나면은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지요? 그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신기하네요. 그렇게 고장이 안 나니까 쓰는 거지. 안 나니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못 버리는 게. 추수철이 지났다고 하지만 시골 동네 방앗간 치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기계도 사람도 잠시 쉴 틈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우리아버지 욕하면 나쁜 사람이죠. 절대 우리아버지 욕하는 사람 없는데 이 동네에서. 예. 예, 우리아버지가 그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요. 예. 항상 칼클 끼고 앉아서 일만 시킬 줄 아는 사람이지. 예. 일을 안 해요. 예. 그래 지금 오늘 할머니들이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왔을 때에 예. 자꾸 요 저 오면 손님 오면 한두 번 오도 해드리라 빨리 해줘라. 예. 없으면은 뭐 그냥 해줘라. 예. 그냥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뭐 어른식이니까 어른식인 대로 뭐 하는 거요. 제가 그냥 해보내니까 그냥 해보내고 우리 아버지 덕택으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덕택으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덕택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 소리에 100년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과 인심이 방앗간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맛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한 가지. 추운데 손님들은 죄다 밖에 계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쉬워도 내가 하던 게 고집해서 하는 거요. 네. 자기들이 집은 뭐 참 물론 안 되면 다른 데 가시더라 걔도. 네. 내는 꼭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안 넓히고 네. 아버지 쓰던 거 이대로 나는 쓰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네. 절대 안 넓힙니다. 안 넓히고 내가 요 뭐 술을 해가지고 요즘 정부 보조도 많이 놓는데 네. 받아가 내가 그 자야 한번 할 수 있는데 네. 내 한계는 여기서 여기는 내 나이도 그만 좀 됐고 네. 이제 누가 받아가 할 사람도 없고 네. 여기서 내 나이가 내가 많아가지고 못 하면은 이제 끝나는 게 좋아하는 가수한테 자꾸 배우신 노래 돌아가는 상극 삼각지로다리 구전비는 노래